안녕하세요.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. 아침에 지금 밖에 나와보니까 도미노스 서인장이 꽃이 하얗게 예쁘게 폈네요. 지난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되게 많이 폈었거든요. 오늘은 3개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. 제가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수영장 모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죠? 이렇게 선인장들이 지금 여러 개 자라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한 2주 동안 물을 안 줬더니 아주 선인장들도 물안 주니까 이렇게 노래지네, 노래져. 얘는 시방에 여물고 있는 것 같죠? 저번에 꽃 피고 나서. 얘도 꽃대 많이 올라오네요, 보니까. 지난번에도 많이 폈었는데 또 올라오네요. 꽃대 다 제가 해줬는데. 제가 자잘한 것들 저쪽에서 살고 뛰어가지고 심은 건데 또 이렇게 자구가 또 달고 있네요, 보니까. 선장들이 번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여기 백두산 선인장도. 그 선인장 꽃들이 크고 예쁘죠? 근데 길어야 2일, 3일. 오래 안 가요, 얘네들은. 너무 아쉽게 한 번에 온 기운을 몸에다 꽃에다 쏟아가지고 금방 소진되더라고요. 당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저큰 모구에서 떼어서 다 심은 애들이에요. 엄청 많죠, 이쪽에도. 여기 같이 다 여러 개. 여기 은행목하고 같이 합식해서 키우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자구도 심은 데서 옆에서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또 달고 있죠, 아가들이. 이렇게 보면 아가들이 또 달고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여기 보시면 장군선인장도 아주 이쪽에서는 제가 물을 잘안 주거든요. 아주 척박하게 키우거든요.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선인장들은 원래 워낙 몸속에다 이렇게 통통한 몸에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. 오히려 얘네들은 물 자주 주면 죽는 원인이 될 수, 물웅병으로 죽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물을 아끼면서 준답니다. 알로에는 뭐 물하고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보면 꽃은 이미 다 펴가지고 졌어요. 얘는 제가 겨울에도 우기에도 안 들여놓고 키우거든요. 별로 물하고 상관없이 키우는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예요. 몸이 참 예쁘죠. 이쪽에 보면은 유포비아 아멜, 아프리카 캔들리아 이렇게 보셔요. 아주 수영이 엄청 멋있죠? 한 번에 잡지도 못해요. 멀리서 잡아야지. 진짜 제가 사올 때보다 배는 크게 자란 것 같아요. 엄청 멋있게 자라고 있어요. 제가 만든 시멘트 화분에서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. 겨울에는 그 쓰레기봉투 있죠? 비올때 쓰레기봉투 하나 뒤집어 씌면서 비올 때는 덮어 씌고 해나면 벗겨주고 이러면서 키웠어요. 얘 이렇게 커가지고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이쪽에 발디도 그렇고 못 옮겨요. 딱그 자리에
옮기면 또막 입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키워야지 겨울에는 비닐로 씌워지면서 무기에는 비닐을 씌워지면서 여름에는 겨울에 물 많이 먹었으니까 여름에는 탱탱 굶기면서 키운답니다. 이렇게. 오늘은 선인장꽃이 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아침에 나왔는데 선인장꽃이 비어서 이쪽에 있는 애도 제가 보여주네요. 워낙 다육이들을 여러 군데서 키우다 보니까 아 얘도 꽃다 치고 여기 시방에 아마 씨앗 들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올해는 시방에 씨앗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작년에는 더 오랫동안 꽃이 폈었는데 올해는 꽃이 빨리 지더라고요. 왜 그런지 작년에 엄청 오래 폈거든요. 피고 나더니 속에서 새우도 나오고 있죠? 색깔이 다르네요. 이게 뭐냐면 코틸레덤 와이스프릿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해서 도미노 꽃 아침 일찍 보여드렸습니다. 다육사랑, 홍옥사랑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